유튜버 척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만만한 기타 솔로, 그 첫 번째 존 메이어의 뉴 라이트 기타 솔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템포도 아니고 대단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솔로도 아니에요. 아주 짧고 간단한 기타 솔로인데, 왜 제가 이 기타 솔로를 골랐냐면은 이 기본적인 테크닉 연습하기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이 솔로가 비브라토의 느낌을 살리는 부분에서 밴딩했을 때 처리를 하는 것,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좋은 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존 메이어 뉴 라이트 솔로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줘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뉘앙스를 따라갈 수 있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즈입니다. 존 메이어의 솔로를 잘 들어보시면 스타카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쭉 끌어가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줄을 탄연하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뮤트를 해서 잡아준 다음 그 다음 음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 그리고 그냥 끊지 않고 쭉 이어볼게요. 전혀 느낌이 안 살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줄을 치고 그 사이에 뮤트를 섞어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 해볼게요. 조금 더 느낌이 살죠. 물론 저보다는 존 메이어의 연주를 들으면서 한번 그 뉘앙스를 따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카피를 한다는 건 똑같이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까지 캐치를 하면서 정말로 똑같이 연주를 해보고 노력을 하다 보면 기타를 연주하는 실력이나 어떤 표현하는 디테일들이 정말로 실력이 많이 늘어요. 물론 저는 어설픈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대가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숨소리 하나까지 캐치하려는 그런 근성으로 하시다 보면 금세 실력이 금방 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프레이즈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시원하게 반음, 검지로 반음을 시원하게 올려주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 말고 한번 뮤트 시켜주세요.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밴딩을 할 때는 중간에 이건 역시 뮤트를 해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연습을 할 때는 이 첫 번째 프레이즈의 연결되는 그 뉘앙스를 엄지로 뮤트를 섞어가면서 잘 한번 살려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검지 밴딩에서도 이 엄지로 뮤트를 한번 섞어주는, 그리고 검지 밴딩을 할 때 맞게 떨어지는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를 할 때 처음에 감각을 잘 익혀두면 어떤 곡에서 어떤 솔로잉을 하던 이 검지로 밴딩을 했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걸 정말 잘하는 게 토모 후지타라는 기타리스트가 이걸 정말 잘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밴딩했을 때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는지 체크해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연달아 두 번 나오는 부분의 뉘앙스도 한번 잘 캐치를 해서 살려보시고요. 아까 느리게 보여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어렵다면 따따 이런 식으로 좀 입으로 허밍을 하면서 감을 익히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부분은 뭐 별거 없죠.
없이 밴딩할 때는 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타를 잘 친다는 거는 단순히 빠른 템포로 연주를 할 수 있다, 뭐 현란한 테크닉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처리되고 어느 정도 뉘앙스를 살 수 있고 밴딩이나 비브라토가 깔끔하고 이런 데서 그 10초를 연주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역량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느린 곡들 위주로 잘 캐치하면서 연주를 해 가시다 보면 기본기는 정말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저지만 일단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연주를 먼저 해본 그냥 경험자 입장으로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만한 솔로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척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